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21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서 바이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이블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성서가 말하는 세 가지 생활 중에 첫 번째, thanks라고 하는 부분, 감사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성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 함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릴 경우 감사하는 것은 통상 쉬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고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이제 확대해서 볼수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 유의할 부분은 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즉,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나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할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말이 위험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데요. 그 점은 나를 앞세우는 순간 하나님과 벽이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나는 내 길로 가면서 잘 나가게 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길로 갈수 있다는 거고요. 그 결과가 좋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제대로 된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기울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혼신의 힘을 다한 사업을 추진할수록 철저히 하나님과 교류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수 있다. 나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불편한 관계의 시작이 될수 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경고가 왜 나오냐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할때 그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태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감으로써 내가 성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우리는 신택스 리뷰 36번째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이그잼스 시험은 are important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 형식 문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어, 주격 보어로 이제 형용사가 쓰인 이 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알수 있을 텐데요. exam result 이렇게 이제 주어를 바꿔볼 수 있죠. 똑같이 are important로 갈수 있죠. 시험 결과는 중요하다. exam result 시험 결과는 are important, 중요한데, 어디에 중요하냐? for your future, 너희 그 장래. 예. exam result of school, 학교 성적이란 뜻이죠. 이 are important, 중요한데, for your future, 너희 장래. 이제 다른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주문,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됐었죠. 근데 이 본문이
종속절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구, 종속 접속사가 들어왔죠? exam result of school. 학교의 성적이 are important. 중요할지라도 for your future. 너의 장래를 위해서. 그럴지라도 해서 이게 전체가 부사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나오죠. 주절이. 대의 그것들은 이게 성적이죠. 영어는 비인칭이 주어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 리절츠가 요 대의인 거죠. 그 시험 성적이 are not 이지 않다라는 거죠. 뭐이지 않다? Everything.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초 단어 10개 오늘도 보실 텐데요. 눈으로만 일단 확인하시고, 그러나 이제 간혹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And what I said, 이게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죠. 예, 어떤 안장이 swear을 어떤 것에서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he 그가 ride 그 올라탔던 그런 안장이에요. upon 그 위에. 그럼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주어가 되는데 한 절만 더 종속절 한 절만 더그 해석을 하고 이 주어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누구냐면 그 누가 그 안장에 그 올라 앉았었느냐면 그 후나 마찬가지죠. 예. had 가진 사람이에요. 뭐를 the issue 그 병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고름이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든지 피가 계속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죠. 그가 요게 지금 꾸며주는 거죠. 그가 탔던 그 안장 이게 이제 드디어 주어가 되고 협이 언클린이 서술어가 되는 거죠.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부정하다. 이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And whosoever 누구든지 터치 일단 이게 이제 그 주어로 보고 터치 접촉을 한 사람이에요. Anything 무엇인가에 접촉을 한 사람인데 이 anything이 뭐냐면 that 그것에 was 있었던 under him 그러니까 그의 밑에 있었던 거니까 그가 깔고 앉았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anything이에요. 여기에 뒤에서 형용사절로 앞에 anything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깔고 앉았었던 물건에 터치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S가 되죠. 그리고 쉐업이 언클린, 부정하게 될 것이다가 서술어가 된다. 언제까지?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And he, 그가 누구죠? That bear 접촉한 거예요. Any of those 그것에 무엇인가에 접촉한 그 he예요, 요 사람. 근데 그이 도주 띵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유출병하고 관련된 그러한 병이 있는 사람이 뭐 앉았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 물건에 접촉된 사람은
이게 이제 share wash가 서술어가 되겠죠? 예, 빨아야 된다. His clothes, 그의 옷을.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예, that 목욕해야 된다. 그러니까 씻어야 된다죠? 예, himself, 그 자신을 in water, 물에. and she가 생략돼 있죠? 예, be unclean, 부정하게 된다.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and whomsoever을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가, 그게 누구냐면, he, 예, 그가,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touch it, 건드린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he가 어떤 he냐면, that, had, 가진, and the issue, 그 유출병을 가진 그 he예요. 그 사람이 touched 한 whomsoever, 그러니까 touches의 이게 목적격이죠, whomsoever이. 예, 이게 주어죠. 그리고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have not rinsed, 그러니까 씻지 않은 거예요. His hands, 그의 손을 in water, 물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해서 whomsoever가 주어가 되고요. 이 주어는 요 he와 같은 거죠. 그래서 he, 그가, 이게 이제 주어죠. share, wash, 빨아야 되는데, his clothes, 그의 옷을. and,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예, bath, 씻어야 되는데, himself, 그 자신을, 그냥 대충 씻는 게 아니고, 목욕한다는 뜻이죠. 함으로 씻어야 된다. in water, 물에. and, 여기 he 생략되어 있고, be unclean, 부정, 하게 된다. Only the even, 저녁 때까지. And the pair of old, 그 토기. 네, 토기가 어떤 토기냐면 that he, 그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touched, 접촉한,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 he가 어떤 이죠? 여기 위치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진 뭐를 the issue 그 유출병을 가진 그 사람이 접촉한 그 토끼는 이게 이제 주어죠. 예, shall be broken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every vessel of wood 그 나무로 된 그릇들. 요게 지금 이게 생략돼 있죠? That he touches, which has the issue가 요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Shall be rinsed, 세척해야 된다. In water, 물로. 토기는 깨 부수고, 나무 그릇은 세척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when, 뭐뭐 한때, he, 그가, 이 그가 어떤 그냐면, had, 가진, an issue, 그 유출병을 가진, and 그 사람이, is, 여기가 이제 S죠? 예, 이 전체가 주어인 거예요. 큰 주어죠? is cleansed, 정결하게 된, of issue, 그의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when 그때 해서 이제 부사절이 끝나는 거고 then 그때에 he 그는 share number를 숫자를 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날수를 세워야 된다. to himself 그 자신이 7 days 7일 동안 for his cleansing 그의 정결함을 위해서 and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was 빨아야 되는데 his clothes 그의 옷을 and 역시 he가 생략돼 있죠. bath 씻어야 되는데 his flesh 그의 몸을 in running water 흐르는 물에 and
그렇게 함으로써 he, 그가 shall be clean, 정결하게 될 것이다. and 이제 그 정결하게 이제 된 때죠. only eighth day, 그 eighth day에,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he, 그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죠. shall take, 취해 해야 되는데, to him, 그를 위해서, to turtle doves, 그 산비둘기 두 마리나, 여우원이죠. 또는 to young pigeons,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come, 가라.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onto the door of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회막문 안에. And 여기 he가 생략됐죠. give, 드려라, them, 그것들을, 뭐를? 이 터트 도브나 영 피전 두 마리를 얘기하는 거죠. onto the priest, 그때 이제 당번인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죠. And the priest, 그때 그두 마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받은 제사장은 shall offer을, 그걸 드려야 되는데, them, 그것들을, 그 비둘기들을, D1 하나는 for a sin offering, 속죄제로,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for a burnt offering, 그 번제로 드려야 된다. 지금 서술어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프리스트, 그 제사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shall make, 구조상으로는 지금 삼형식이죠. on atonement, 그 속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 이형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죠. 예, 속죄해야 된다, 대속해야 된다, for him, 그를. 그러니까 유출병에서 나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를 위하여.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for this issue, 그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And if, 만약에, any man's seed of copulation,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사정을 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문장 구조로 보면, 어떤 사람의 씨, 이거 정자를 얘기하는 거죠. copulation, 성교에 의해서, 성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정자가, 이게 주어죠. go out, 방출됐을 경우, from him, 그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이제 부사구가, 자 부사절이 종결되고 된, 그럼 그때에는 he, 그는 shall wash, 씻어야 된다. all his flesh, 그의 몸 구석구석을, in water, 물로.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be unclean, 부정하게 되는데, on the even, on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and every garment, 그 모든 옷, and every skin, 모든 가죽들, where on the seeds of copulation, 그 사정을 할때 이제 밑에 깔았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shall be washed, 세척해야 된다, with water, 물로. 그리고 여기 day가 생략되어 있죠. be unclean, 부정하게 된다,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The woman은 그 여인, also 또한, with whom, 그와 함께한, 그가 누구죠? man,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shall lie, 함께 누웠던, 그러니까 동침한 거예요. with seeds of copulation, 그 설정을 한,
사정을 한그 사람과 함께 누웠던 그 여인인 거죠. 이제 they, 이 그들은 셔 보트 둘다아 배트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된다. 댐셀브즈 그들을 스스로를 in water 물에 and they 생략됐죠. be unclean 부정하게 되는데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and an if 만약에 woman 어떤 여인이 have 가지고 있어요. 뭐를? an issue 뭔가가 흘러 내리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and her issue 그의 그 흘러내리는 병이 in her flesh 그몸 안에서 be blood 흘러내리는 피였을 경우 이제 그랬을 경우 그녀는 그 피가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shall be put 격리되어야 된다. apart 7 days 7일 동안 and whosoever 그동안에 그 누군가가 touch it 접촉을 하면 her 그녀를 그러면 이 whosoever이 이제 주어가 되죠. 예, shall be unclean. 그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until the even 그날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부정한 거죠. and everything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뭐죠? that she 그녀가 그 유출병을 가진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lied 그 누워인 upon 그 위에 그 위에 누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in her separation 그녀의 생리 기간 중에 그것들은 shall be unclean 부정하게 된다. Everything 그 모든 것들이 also 또한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she 그녀가 seated 그 앉아 있는 upon 그 위에 그 위에 앉아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큰 주어죠. shall be unclean 역시 이게 이제 뭐이 everything의 서술어가 되죠. 예, 부정하게 될 것이다. and whosoever 누구든지 이제 touch it 접촉을 하면 her 그녀 와 그녀를 접촉을 하면 그러니까 그녀의 베드에 그녀의 여기 주세요. 예, 그녀의 베드에 접촉을 하면 그러면 이 전체가 주어가 되고요. shall wash 세탁을 해야 된다. 이제 클로드스 그의 이 의복을 and 여기 그 he 자가 생략돼 있죠. that 씻어야 되는데 himself 그 스스로를 in water 물에 그리고 그 he be unclean 부정하게 된다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and whosoever 그 누구든지 touch 접촉을 한 anything 그 무엇인가에 근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혹시 그 유출병 있는 여인이 set upon 앉은 그것 위에 이 anything을 접촉한 whosoever은 이게 이제 여기 큰 명사 이제 절이 되겠죠? 예, shall wash 그는 빨아야 된다. His clothes 그의 의복을 and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 he가 생략되죠? 예, bath 씻어야 되는데 himself 그의 몸을 in water 물에 그리고 he 그는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이다.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And if, 만약에 it, 그것이 beyond her bed, 그녀의 이 침대 위에 있었다고 하면, or 또는 on anything, 무엇인가, where on she sit, 그녀가 앉았던 무엇, 그 어디엔가, 예, 있는 것이라고 하면, when 그때, he, 그는, on touched it, 그것을, 그 접촉한 그는, on he shall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이다, until the even, 저녁 때까지. 주제가 복잡하죠? And if, 만약에, any man, 누군가가 lie, 동침을 했어요. her, 그녀와 에도, 그 시간,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전적으로 이제 그녀와 함께, 동침을 했다고 할 때, her flowers, 그녀의 환, 그러니까, 질환이 비 있게 되었다면, upon him, 그에게, 그러니까 전염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염되었다고 하면, he, 그는 감염된 사람이에요. shall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이고, 7 days, 7일 동안. 그리고, all the bed, 그 침대, everyone, he, 그가, life, 그 누워 있었던 모든 침대는 shall be unclean. 이게 이제 서술어죠? 예, 부정하게 될 것이다. And if 만약에 a woman 어떤 여인이 have 가지고 있는데 an issue 그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her blood 그녀의 이제 피가 흐르는 many days 여러 날 out of time of her separation 그녀의 생리 기간을 넘어서 또는 if 만약에 it 그것이 그 피가 흐르는 것이 run 계속될 경우 beyond 넘어서 뭐를 the time of her separation 그녀의 생리 기간을 넘어서 계속될 경우 All the days of the issue, 그녀의 그 유출병이 걸린 그 날들 of her uncleanism, 그녀의 그 부정함. 여기서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shall be 뭐뭐가 될 것이다. As the day 그러한 날과 같이. of her separation, 그녀의 생리일과 같이, she, 그녀는 shall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이다. Everybody, every bed, 그 모든 침대, 이거 잠자리란 뜻이에요. whereon, 그 위에서, she, 그녀가 light, 그 누워 있었던 그 all the days of her issue 그녀의 그 유출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누워 있었던 모든 자리는 이게 이제 주어져 shall be 뭐뭐 할게 될 것이다 unto her 그녀에게 as the bed of her separation 그녀의 생리 기간 동안에 그 누웠던 자리와 비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And whatsoever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she 그녀가 seated 그 앉았던 upon 그 위에 그것은 shall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이다.
as the uncleanness of her separation. 그녀의 생리 기간 동안에 부정한 것과 똑같이. And whosoever, 누구든지, touch it, 접촉을 하면, those, 그것들의, 그 those, 땡즈까지 가주세요. 그것들의 접촉을 한 누구든지, 여기가 이제 큰 주어가 되죠. shall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이다. He, shall wash, 세척해야 되는데, his clothes, 그의 이 옷들을, and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예, bath, 씻어야 된다. himself, 그의 몸을 in water, 물에. and he 생략되어 있죠? be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이다. until the even, 저녁 때, 예, 까지. 해서 이제, 복잡한 그 규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if, 만약에, she, 그녀가, be cleansed, 씻었다고 하면, of her issue, 그녀의 유출병이 cleansed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았다고 하면, then 그때에 she, 그녀는 shall rumble을 날수를 세는 거예요. to herself, 그녀를 위해서 며칠을 seven days, 일주일간을 세고, and after that,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시 그녀는 시업이 클린 정결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숨가쁘게 이제 20개의 벌스를 살펴보았고요. 내일 계속해서 이제 신택스 리뷰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되고 있는데요. 워킹 프로세스에서 다루었던 구조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마무리하고 러닝 코스로 넘어갈 텐데, 어쨌든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